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요즘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다 보니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마다 고심이 적지 않습니다. 하객이 줄어도 예식 비용은 절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웨딩 업체와 예비 부부들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신부 A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식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2단계가 지속된다면 하객이 50명도 안 되는 식을 올리는데 무려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대 비용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소 보증인원을 정해둔 웨딩업체의 내부 규정이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0명에 해당하는 정상 식대를 부과하면서 네, 그 180개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비 부부들의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으로 식을 연기한다고 하니 계약금을 올려버리거나 선불을 요구하는 곳은 부지기수고 날짜를 바꾸면 지금 고른 드레스를 입을 수 없다며 더 비싼 드레스를 강권한 곳도 있습니다. 취소 위약금도 업체 내부 규정에 따라 제각각인데 위약금을 받지 않는 웨딩 업체는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괜히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은 뭔가 죄책감도 괜히 들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진짜 뭐 밤마다 우는 예비 신부들도 많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웨딩 업체들은 예비 부부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그나마 인건비라도 남기려면 최소 보증인원을 더 줄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50명만 해서는 밥값을 얼마나 해서는 그 웨딩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서 그냥 들어가는 인건비만 50명씩 봤을 때 저희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밥을 팔아야지 맞는 거고. 예식장 최소 보증인원 제도를 없애달라는 예비 부부와 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업을 피하려는 웨딩업체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 정부가 하루빨리 중재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